주시고 우리 운영진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 힘을 드리나 모르겠죠. 빨리 나오세요. 정신들이 많이 힘드세요. 맞죠. 그리고 우리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감사드리죠. 이 다음 카페 가면은 저희 그 조만 카페가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왜 이렇게 오줌을 마렵대? 원래 그런겨? 그런겨? 너도 나봤어요? 임신하면 오줌을 마렵대. 그렇다고 남의 또 요양 오라가지고 난다 수도 없고 아이고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우리 외삼촌은요 저쪽에 저 관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관 쪽에 예 뭐냐면 우리 부락에서 이장 우리 삼촌이 아이고 아니 그러면 반지도 안 먹고 오줌 싸대요? 좋아 죽겠는데 내가 오늘 돈 24,000 받고 인진을 할 줄 몰랐지.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가 이걸 보면 돈 갖다 주면 쌀도 못 팔아먹을 거야. 아이고 이거 고무줄 끊어졌네. 너무 입었나? 아이고. 아우 또 나온다. 임신하면 어머니 다 추웠어요. 미키야. 아이고 겨우 못하고 사진 찍고 지나 아주 흥분했어 아저씨. 아이고 배불러는 여자 보고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아 이건 비싼 거요 빨간 반스 아니 그만 벌써요 지금 다 보이 이거 천안 장난에 가서 산 거예요. 또 있어. 얼마 전에는 세상에요 휴하고 이거 벗다 내 것까지 벗어버려. 아니 휴가를 하대. 아이고 그 계산 잘해야 돼. 아니 만져봐야 돼. 하나 있지 그만 벗어. 내 것까지 벗어버려. 좋냐? 마지막 어디 사는 괜찮아. 어머니 갖다 써. 직원들이니까 또 어떤 엄마 진짜 가져가는 엄마 있어. 옛날 어르신들이 세상에 임신하고 오줌을 싸가지고요 하늘을 봤대. 그래가지고 여기 딱잖아 한번 아들이고 맹승맹승 한번 딸이었다고 그러네. 하늘을 봐야 돼. 오줌 쌌으니까 들어봐라. 아우 들어봐라. 맞죠 그게? 아우 들어봐라. 아니 안 맞네.
접어봤지? 다 접어? 안 먹어. 아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슬슬 비리고 나와. 지금 9개월이 조금 넘었어. 20일 넘었어. 한 열흘 남았는데 아침부터 배가 살살 돌리는 게 나올 낌새가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 이대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 언니들이 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힘줘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쪽에다 대고 한번 놔볼게 내가. 아니 나 죽었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가 대고 힘줘 한번 해. 힘줘? 내가 시작 한번 해. 힘줘 힘줘. 아니 여러분 빨리 끝내기. 힘줘. 시작.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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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 노래를 한 자리 해야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마비. 박수를 쳐. 박수! Yeah.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 사랑스러운 딸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같은 박수. 이년아, 한마를 세상에 나왔은 게 고생하지 말고 네 입에 담지 말고 그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병들고 아프지 말고 그저 그렇게 살라고. 이년아, 오래 살았는 게 나랑 운명이 다들까지 살다가 큰 병 걸려서 누워있지 말고 이년아, 자식한테 버티지 말지 말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말고 그냥 하는 일 옆으로 영면을 나가라. 뭔 얘기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 혹시 알고 있느냐? 네 팔자가 내 팔자가 똑같다. 이 청년아, 5살 때 웃는 거 보니까 사방한테 욕해라 한 사람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땀 흘리면서 남자가 간다고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 젊은 시절에 뼈골이 쉬어가면서 뼈가 빠지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낳잖아요. 네? 낳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 그러니까 오늘 병들어서 이렇게 계시는 거는 아무쪼록 사실은 그날까지 많이 받으셔서 더 큰 병 아프지 말고 이 정도면 될 만하다 할 정도로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재미나게 사시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불쌍하기만 해도 30분 이상이 걸렸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저희 프로그램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헤드마운을 정말 정성과 이 열성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리드해오고 계시는 우리 문보나 원장 시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신데 오늘 출근하셨어요? 네. 아, 오늘 우리 가수님들 난 여기